예, 모나미 화면을 이렇게 이제 크게 해놓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이게 첫 번째 파동이 여기에서 한번 크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 또두 번째 파동이고, 이거는, 이 파동은 여기에 따른 잔파동이라 봐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럼 반등 파동이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앞에서 나왔던 부분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꼭지가 정해져 있을 거고 그 꼭지에 대해서 지금 맞고 빠지는 형국이라고 봐야 돼요. 그럼 앞에서 이루어졌던 이 자리는 오히려 이제는 지지권역으로 해석을 해줘야겠죠. 우리가 이 그림을 이렇게 먼저 놓고 보면 결국에는 여기서 한번 크게 올렸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 자잘한 것들이 들어오고 여기 또 다시 올렸다가 확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올렸다. 요런 자리 부분은 의미가 있는 자리가 됩니다. 의미 없이 올리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좀더뭐 조금 이렇게 다듬으면 한 2600원 뭐이 정도 자리가 될것 같은데. 요런 자리 자체가 1차적인 바닥에서 이제 콘크리트 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과매도 구간이 걸리는 거고, 여기에서 주가가 올라가면서 거래가 또 붙어버리죠. 그럼 여기 위에도 매물이 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2000년도 주가를 돌려서, 자, 2000년도에 고가군요. 그렇죠. 여기 이런데 요 봉에서 상당한 거래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가군 여기 거래가 있었던 거잖아요. 이걸 차트로 보고도 알아야 됩니다. 그 자리가 2800원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요 위에, 요런 자리에서 거래량이 요 봉과 요 봉에서 터지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앞에 있던 그 음봉에 대한 부분을, 먹는 거죠. 손이 바뀌는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밑에 요런 자리들이 상당히 두꺼운 자리가 형성됩니다. 2800 요렇게. 그러고 난 다음 다시 한번 더 이제 고가로 넘어가면서 거래가 딱 튀면서 이렇게 윗꼬리가 딱 달렸는데, 자, 요세 가지 봉에 요 6000원대, 6050원이 저항이죠, 지금. 그죠? 자, 요렇게 지지가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네. 여기서 손이 바뀌었다 했잖아요, 아까 제가. 여기서 손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건 기술적 반등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기술적 반등이 올라오고, 자, 6,050원 위로는 또 뭐예요? 이제 끊어먹는 봉이 또 존재하는 거죠. 지금 이미 잔파동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강한 파동은 아니에요. 자, 요 자리 6,050원 계속 보이죠? 2,800, 요번에 또 지지가 약할 수 있습니다. 왜냐 앞에서 지지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 이만큼 나왔잖아요. 근데 또 고가고 이제 거래량이 터져버렸죠. 요 봉에서 이렇게 훅 빠져버렸죠. 요 밑에는 뭐라고 했어요? 과매도 구간이었죠. 자, 두 번째 한 번에 대한 반등 나왔고 두번 반등 나왔어요. 이제 반등이 상당히 약할 겁니다. 이제 밑으로 땅굴을 조금 할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땅굴을 파고 다시 요 자리를 기점으로 지금 거래량을 잘 보셔야 돼요. 시세가 지금 다시 올라오는 거거든요. 보이시죠? 딱또 6,050원에 맞고 빠지죠. 그러니까 6,050원이 뭐 자리에 지금? 이제 6,050원대가 상당한 저항권, 그리고 박스권 상단이 되는 거고 하단 같은 경우에는 2,500원, 2,600원, 2,855원 이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이 중간에는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인 투자하면서 이런 데서 사버리시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삼각수렴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추세로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잘못 판단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선은 위에 벌어져 있고 밑에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격이 엄청 크거든요. 이 이격을 좁히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종목군들은 오히려 하방 자체를 열어놓고 대응해야 됩니다. 아니면 상방 자체, 6,000원대가 돌파되면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이대로 추세대로 올라가 버리면 밋밋한 차트거든요. 이런 확률은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죠. 오히려 여기에서 크게 흔들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뽑아내는 그림이 훨씬 더 이쁘게 그려지겠죠. 이 추세가 못 올라가잖아요. 여기서도 못 올라가잖아요, 봉이. 그냥 힘없이 빠져버린다. 왜냐하면 중간에는 세력이 없거든요. 세력들은 고가나 저가 이두 가지 가격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 길쪽 반등 나오는 거 보시죠. 하지만 이 자리에 길쪽 반등 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지지가 되니까, 자, 투매 딱 드러나고,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자, 보이시죠? 작은 박스, 요렇게. 2860원대가 고가 권역에 대한 저항으로 작용하고, 밑에는 뭐예요, 이제. 잡아주는 자리로 작용하면서, 여기서, 빵! 터트리면. 중간 자리가 없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 중간 자리가 애매하죠? 공략을 하기가. 이번에 이 상승은 대신 의미를 둘수 있는 상승이죠. 중간 자리를 굳이 잡자면 한 4,000원대가 될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지지를 받고 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단기로 대응하더라도 4,000원대, 4,050원 밑으로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해줘야 되는 자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